첫 번째 거는 요게 그림자. 그림자. 그래서 이거 그림자인데 정사형이 아니야. 아니라고요. 정사형은 얘라고. 빛의 수직인 이게 정사형. 이게 원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거에다가 요 두, 요면과 이면 이룬 각은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한 게요 넓이라고. 그래서 알수 있는 게 뭐다? 파이 알 제곱은 요 넓이 S 곱하기 S1이야, S2야, 뭐야? 잠깐만요, 수지. 이게 S1인가? S1 코사인 세타. 그 다음에 얘로 평행한 빛을 비추면 어디다? 여기에 비춰진 게, 여기 생긴 게 뭐예요? 여기 생긴 게. 반원이 생기지 않나? 그리고 여기가 이렇게 가지, 이렇게. 반원. 어떤 게 정사형이냐면, 요게 정사형. 빛의 평행화, 수직인 게 정사형. 요게 뭔데? 원래 거. 그러니까 요거를 S2라고 하잖아. 그러니까 뭐라고? 파이 R제곱 나누기 2에 대해 원래 반원은 S2 코사인. 또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는 그러면 이면하고 이면 이룬 각이잖아. 밑면과 이제 수직인 거 이룬 각이니까 세타가 아니고 뭐야? 요렇게 가면 90 빼기 세타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90 빼기 세타. 따라서 이게 S2 사인 세타예요. 따라서 우리 구하라는 게 뭐냐면 탄젠트를 구하라는데. 자, 근데 어차피 뭐 나눠볼까 그냥 나눠볼까요 이렇게? 나누면 요거분의 요거니까 S2분의 S1 사인 세타분의 코사인 세타고 나누니까 2. 그리고 여기 넘어가면 탄젠트 세타는 탄젠트 구하라니까 2 S2분의 S1이에요. 자, 그럼 S1은 잠깐 2 어딨네? 2 S1은 3S2잖아. 이거 갖고 보자 좀. S2분의 S1은 2분의 3. 그러니까 이게 4분의 3인가? 답이 5분인가? 자, 신경 바짝 쓰세요. 평행하다, 수직이다, 수직으로 비쳤는 요게 정사형이고, 이거는 그림자지, 정사형이 아니라는 거야. 늘 그림자, 정사형 헷갈리는데, 수직으로 비쳤을 때의 그 단면이 정사형. 이거는 원래 거, 원래 거 곱하기 코사인 각이 정사형이다. 그리고 여기서도 이렇게 비추더라도 실제로 반구가 필요한 게, 요 딸랑 요 원만 필요하고, 원 반원만 필요하다는 거야. 반원 비스무리하게 타원 형태로 갈 때, 어떤 게 정사형, 어떤 게 뭐다, 원래 건지, 그것만 구별하면 그렇게 심각한 문제는 아니고, 항상 신경 쓰라고. 큰게 원래 거, 작은 게 정사형이야. 수직으로 했어요, 수직. 정사형은 뭐야? 수선의 말의 집합이다. 강조를 한다고.